에피소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나오려고 그냥 만든 거 아니야? 딴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 민경훈은 그런 사람 솔직히 말하면 경훈이는 다인이의 희망 짝꿍은 김희철 미안했어 이유는 이따가 얘기하자 이렇게 적어놨어 아, 뭐다요? 뭐다요? 아, 김희철이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만남의 강장이라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때 너무 잘을 챙겨주고 또 그 전에 이제 연말에 뭐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도 송가인 씨 노래 즐겨 듣는다라고 멘트를 하길래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 일단 돌신이 강하더라고 얘가. 보여주기로 그냥 그런 값도 했는데 촬영 때 맞는데 내 노래를 다 부르는 거야. 아, 진짜 좋아. 난 트로 진짜 좋아하거든. 앨범 수록곡까지 다 부르길래 나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근데 너무 고마운데. 고마운데? 제가 불안한 게. 미안이라고 썼으니까 고마운데. 왜 짝꿍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니 왜냐면 희철이가 사실 이렇게 보기도 만나보니까 진짜비기 진국이지. 어 진국이요? 어. 헛뜻을 안 해. 진국이. 아니 촬영할 때 깨병을 좀 많이 부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캐릭터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고. 아니 카메라 안 돌아갈 때도. 오늘 이제 다 보내는. 아니 그래서 뭐 누구랑 짝꿍을 할 건디? 내가 아니라 누구랑 할 건디? 네 뒤에. 나? 어 그래. 오. 좋겠다. 야 이거 완전 진짜인데. 쌈가인이요 쌈가인. 자 조용히 해봐. 뭐, 왜? 아니 내가 경훈이를 십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인연이 있어. 어? 어? 뭐야? 나는 사진 찍어줬지 너는. 내가 고등학생. 야, 너 사진 찍어줘. 나도 고등학생이었어. 아, 내가 광주에 다녔는데 광주에 버즈가 콘서트를 온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버즈를 너무 좋아했거든. 그지. 근데 콘서트를 보고 싶은데 콘서트 보러 갈 돈은 없으니까. 아이고, 맞아. 그러면 얼굴이라도 막 보고 싶으니까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갔는데. 밖에서 팬사인회 말고 악수를 한다는 거야. 줄 서면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줄을 섰어. 그때 악수를 했거든. 누구와는 다르게. 누구와는 다르게. 얘는 어떻게 악수 잘해줬어? 악수 이렇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막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잘했어. 살았구먼. 축하드려요. 살았구먼. 살았구먼. 막 꼬리 오싹하네. 막 땀 범벅 된 채로 막 손도 막 땀이 막 저러. 흥건한 채로 막 한 명 한 명 정말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손 악수를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악수를 했는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근데 가인이가 아는 형님이랑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 최종 짝꿍은 누구냐고. 그래서 예. 경훈이여라. 그냥으로 소연이 처음이잖아. 근데 우리 멤버들하고 인연이 다 있지 조금씩은. 나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방송을 다 했잖아. 근데 소연이가 장훈이랑은 알아? 같이 한 게 있어? 와 진짜 장훈이는 진짜 장훈이가 연예인 될 거라고 1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역 선수 시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민, 현주영, 우지원 막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려고 할 때 아니다 진짜 내 마음의 원픽은 서장훈이다 그래서 장훈이가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때 인기가 최고였어 장훈이가 인기 완전 최고였지 그리고 그때 우지원 인기 선수들 못 따라갈 정도였어 근데 어떤 최고였지 우지원 이상민 합한 정도 에이, 이건 아니지 인기는 그 사람들이 많았어 아니야 장훈아, 그래, 아니야. 이재희가 원픽을 했대잖아. 나는 정말 장훈이가 그때 최고였어. 그래서 아무튼 라디오로 그런 인연이 있고. 맞아. 호동이랑은? 이상형이었다며. 아, 네. 맞아. 진짜 이거 이제 기억해? 처음 듣는데? 오늘도 또 큰일 났어. 이상형이라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난리친다고. 아, 진짜? 말을 하지. 나 완전 신인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몸이 좀 왜소하고 이제 그렇잖아. 그래서 키가 좀 크고 몸이 좀 있는 이런 아 그래서 장훈이를 원픽을 하고 그랬구나 얼굴은 아예 안 보는 거 원래? 얼굴은 안 보네 등치만 좋으면 되는 거래 아니 그래서 그래서 신인 시절부터 강호동이 이제 나의 이상형이 맞아 지금은? 아 지금 바뀌었지? 아 지금은 이제 슈퍼주니어가 데뷔하고 나서는 이제 이상형이 신동? 신동
지금 저기 낙박고 해서 잡고 있거든요. 1부 끝나고 와. 신동으로 바뀌었어. 왜냐면 입담도 너무 좋고 춤, 노래, 뭐 이거 분장 쇼도 잘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 신동이구나. 나도 호동이랑 인연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한 3-4살쯤 됐을 때 일인데 그때 연대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 기억을 할지 모르겠다 호동이가. 대기실에 맨날 우리 아들이 뛰어놀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거의 처음 나왔을 때쯤이었어. 공연을 끝나고 딱 샤워를 하고 집에 가려고 문을 딱 박차고 나왔는데 호동이 전화가 온 거야. 호동이가 전화가 왔어. 어, 형 웬일이세요? 뭔 일이고 태균아? 어? 이게 뭔 일이고? 야, 형님 무슨 일인데요? 아니 한 3-4시간 전부터 계속 너한테 전화가 오는데 뭐 얘기를 하면 태균아 그러면 전화를 끊고 태균아 뭔 일이고 전화를 끊고 무서워. 예? 무슨 일이에요 형님? 걱정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전화를 보니까 20번이 넘게 형한테 전화가 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 3살짜리가 전화를 계속 하는 거야. 전화 내내 전화를 하는 거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죠? 말을 못 하지, 그때는 잘. 근데 왜 호동이한테 강수경한테 제일 위에, 있잖아. 기억 제일 위에, 전화번호 제일 위에. 그러니까. 태균아 무슨 일인가? 아, 우리 아들이 잘못 걸었나 봐요, 형. 아, 진짜? 그래, 아무 일 알면 됐다, 그래. 태균아. 너무 놀란 거야. 그래, 놀라고 그 형이 전화. 어제 보고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웃기다, 잡혀 있는데 호동이한테 전화한 게 더 웃기다. 말은 그래. 누구한테 잡혀 있는데 전화를 딴 사람도 아니고 호동이 형한테. 아, 형 좀 구해줘요. 아, 좀 구해줘요. 너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고. 그래서 계속. 태균아 무슨 일이고 태균아 말을 해라 말을 해라. 전화기를 두고 애가 뛰어다니는 게 있으니까 호흡이 가쁜 소리만 계속 하면서 올라가겠어. 제 알았지? 호동이랑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무원을 해야 되네. 승무원을 딱 끊고 호동이 형 전화 오게 만들었어. 전화 오게 만들었어. 아, 진짜 놀라겠다. 놀라지. 야, 나 그리고 나 여기 고마운 사람 또 있어. 고마운 인연 있어 여기에. 내가 갈비뷰어가 골절이 돼서 라디오를 진행을 못하게 될 때가 있었어. 그래서 한 2-3주를 못했는데 그때 경훈이가 이제 DJ를 나 대신 와서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거야. 스페셜 DJ를 한 거야. 고맙네. 경훈이 되게 의리 나중에 그걸 방송을 듣는데 지금 현재 나도 갈비뼈에 금이 가 있다. 진짜? 근데 박소연 씨는 골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방송 듣고 있으면 빨리 캐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하는데 나 그 멘트 듣고 나 진짜 울었잖아. 경훈아. 그러니까, 아니 너도 금이 가 있는 거는 나는 상상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나비잠을 많이 틀었어. 지금도 틀고 있어. 아 진짜? 동대문 남대문 할 때 난 소연이 라디오에 나갔어. 아 진짜? 96년 MBC 강변 가야지 할 때 그 본선에 올라간 사람이 소연이 라디오에 다 나갔어. 아 진짜? 그럼 그때도 소개를 그렇게 했어? 왜 동대문 남대문? 그때도 그렇게 했어. 네, 말 그대로입니다. 거기서도 그랬어요. 맞아. 소연이가 20대였지. 소연이 강변가 MC 맞았어. 20대의 소연이었었지 그때. 그때 사실은 소연이 하면은 그냥 대부분 마음속에 다 첫사랑이잖아. 아, 너무 동안이고. 그래. 너무 동안이고 그러니까 동생 같잖아 느낌. 드라마를 말할 것도 맞아, 없고. 맞아. 민혁이는 모르지. 소연이의 전성 시대. 지금도 전성기긴 하지만. 옛날 내일은 사랑 이거 모르겠지. 모르지. 모르지 민혁이는. 그러니까. 96년도에 뭐 했어? 66년. 96년. 66년.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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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년까지는 아니야.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누가 벵갈띠야? 야, 고동영도 그리고 자성이는? 경훈이! 내가 경훈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어? 들을 데가 없을 텐데. 경훈이가 진짜 안 나왔는데? 거의 개인이 쌓여있는 앤데? 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델계에서 경훈이 얘기? 경훈이 얘기 자체가 아니라 없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텐데 혹시 장세민 상사님이라고 알아? 우리 상사. 그러니까 저기 계시다가 우리 쪽으로 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 경훈이, 우리 경훈이 막 막 우리 경훈이랑 뭐 했어? 막 이런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잠깐만, 그 저기 최익현 씨 아니야? 우리 경훈이랑 뭐 자꾸도 하고 막 뭐 했어? 그래가지고 와 군생활 진짜 뭐 잘했나 보다. 그때 그래서 육사에 한번 오지 않았어? 응, 파견 갔지. 그래서 그때 나이가 있었어. 자성이 넌 몇 살이야? 자성이 몇 살이야? 나이가 28살인데 29인데 군대를 빨리 가. 그냥 내가 늦게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국군의 날 행사도 그때 막 엄청 가고 그랬는데 군생활 진짜 그때 당시 잘했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야기 많이 하시네. 연재야 방금 한번 해줘 친구니까. 연재야? 역시 연상 부를 때 입에 딱딱 달라붙네. 나이 나 중요한 배조 이거 58년이나. 나이 연자. 나이 못 썼어. 아니 나도 58년인데.
아니 아니 오빨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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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얘기해. 우리 그리고 천하고 처음 온 거잖아. 맞아. 그 사람 우리 안 보고 싶었어? 어떻게 참았어? 아니 근데 여기저기서 만나더라고 우리 진짜? 친구들은. 너무 만났어. 경훈이도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거만할 줄 알았거든.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일부러 붙들어 놓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수근이가. 유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조금 저기 낯을 가렸는데 중간에 다리를 다 놔줘가지고 특히 내가 메들리를 불렀거든 가요 메들리 코스모스 어. 좋다 좋다 이거 코스모스 피어인 장등 아, 우리 수근이 정말 멋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 고마워, 이렇게 수근이는 보면 아무거나 잘 맞추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많이 힘들었어. 아니, 잘 맞추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이형자는 12년째 지금 저 연애 중이야. 지금 그럼. 지금 우리 고등학생인데 12년째면 유치원생부터. 남친 잘 있어? 엄청 잘 있어. 오. 엄청 잘 있고 엄청 잘해주고. 그러면 여자도 연애하니까 주변에 친구 있으면 상민이랑 영철이 좀 소개시켜줘. 여자 또래 괜찮은 사람 많잖아. 혼자 된 사람. 근데 여자 혼자 된 사람들 있잖아. 아, 친구 중에. 야 자우치야 야 자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야 야 야 한 방 웃어. 그럼 누나 뭐라 하시겠지.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내가 예전에 아는 형님 멤버 중에 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까? 벌써 불안한데? 잠깐만, 나야? 정훈이가 전화번호 좀 이랬구나. 아니야, 아니야. 누군지 일단 먼저 맞춰야 되는 거야? 어, 누가 그치구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정답! 신지한테 돈 있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치? 돈 빌려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후배한테 땡. 정답! 이거 그때 희준이 형도 그랬어. 쌈자가 누나한테 누나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좀 더 올려서 해봐요. 이러고 음악 얘기를 했어. 땡. 오케이. 희준이 형한테 희준이 형한테 그랬대. 형 락이 뭐라고 생각해? 대답했더니 합격. 합격. 그랬어.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누군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호동 형 입에서 많이 나오고. 호동 형 아니면 정훈이야. 내가 힌트를 줄게. 그렇게 그런 말을 자기 마음에 없으면 할 애가 아니야. 할 병원이 병원이 되는데 이쪽으로 또 이게 줄었는데 누나 솔비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어요? 어, 맞아, 누나 솔비랑 친하다면서요. 솔비 어때요? 하지만 걔가 나 죽인대잖아. 뭐라고 죽인다고? 솔비가 너 가만 너 가만 안 둔대. 아니 왜냐면 솔비 좋아한대. 쌈자가 다른 사람한테 솔비 좋다고 머리색도 막 다 얘기하다가. 다른 친구 나왔는데 다른 친구로 쏙 떠나가지고 솔비가 진짜 한번 걸리면 혼난다고. 상민이 일어났어. 상민이 뭐 장훈이가 신지한테 가서 얼마면 솔로 음반을 나랑 같이 낼 수 있겠니? 투자하겠다고? 투자하겠다. 거의 때 살라고 했을까? 거의 때 얼마면 돼? 오, 오. 얼마면 되는데? 어, 만약에 살라고 그랬어도 신지만 하면 몰라도. 저희 가족이 거의 살고 나옵니다. 이대까지 다 떠안을 마음은 없어.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멤버들이 없으면 나는 사실 빛나지가 않아. 근데 왜냐면 내가 볼 때 경훈이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허투루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맞아. 나야? 아니야, 그거 얘기했어. 호동이가 접근을 잘하고 있어. 어, 쌈자야? 잘하고 있어. 경훈이야. 오, 진짜? 야, 아니, 나는. 아니, 너 나. 100%야. 그때 나를 가리면서 아니야, 누구한테 아니야. 그렇게 정답.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석에선 본 적이 없어. 신지야. 아 그때 누나였겠지 사석이니까. 어. 누나 캠핑 갈래요? 땡.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랬을까? 심오하다. 누나 오늘부터 그냥 신지다. 경훈이는 나를 되게 좀 어려워하지. 우리는 그냥 기분 좋게 해서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경훈이는 흐트러도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뭔가가 설렘이 온 거야. 그렇지. 아, 호동이 예리. 팬이었다. 맞지? 어? 정답! 아, 호동이 예리. 정답! 이 말이 신지가 들었을 때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어, 실제로 보니까 더 이뻐요. 굉장히 괜찮았어. 누나! 화면이 더 예뻐요. 화면이 더 예뻐요. 네, 누나 마주치지 마요. 땡! 정답! 오케이. 난 맞추면 안 되나? 누나. 맞춰도 돼. 안 돼? 누나. 불안하지? 아, 지금 불안하지? 아니, 누나. 누나, 제 스타일이에요. 뭐야, 누나, 내 스타일이야! 아까 이런 거랑 비슷하네. 정답! 아, 아까 상민이가 진짜 근접하게 갔어. 뭐였지? 정답! 어, 신지 누나 실제로 보니까 이뻐요. 실제로가 아니야. 정답! 정답! 누나! 어? 역시 이뻐요. 누나 됐다 예뻐요. 누나! 누나 되게 예뻐요! 누나 짱! 시기가 있어야 돼, 정답. 시기가! 시... 시점! 누나. 누나 제 시점에 되게 예쁘다. 누나! 누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예뻐요! 누나 오늘 되게 이쁘세요. 오늘 되게 이쁘세요. 정답! 딩동댕! 근데 만난 적이 진짜 없을 텐데. 아니, 있었어. 근데 그때 경훈이랑 나랑 친하지도 않았고 둘이 음악 프로 MC를 본 적이 한번 있었어. 근데 그때 서로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였거든? 나는 경훈이가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되게 이렇게 멋쩍은 표정으로 어, 누나 오늘 되게 예쁘세요 라고 딱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날 진짜 너무 기분 좋게 MC를 봤던 것 같아. 그 뒤에는 뭐 그런 거 그냥 없어? 그러고 끝나고 한 번도 못 봤어. 맞아. 오늘이 몇 년 전인데? 한 2000... 오래됐어, 한 7, 8년? 8년 정도였던 것 같아. 오랜만에 누나 보니까 어때? 어때? 어, 진짜 더 예뻐졌어. 더 점점 예뻐졌어.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이게 11년 전에 그냥 방송에서 우연히 지나가면서 했던 말인데 그거를 지금 11년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야, 왜냐면 나한테는 그 공연을 갔을 때 사실은 내가 화면에 진짜 통통하게 나오잖아. 근데 나한테 그렇게 연예인이 직접적으로 되게 진심을 담은 듯한 말투로 되게 조곤조곤하게 누나 오늘 진짜 되게 예쁘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나한테는 아 나도 못생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건데. 신지, 20년을 같이 한 코요태 멤버 중에 아무도 어 오늘 이쁘다라고 얘기한 멤버가 한 명도 없어? 안 했나? 한 번도 안 했어, 종민이. 아 진짜? 내가 안 했나? 안 했어. 지금 한번 해줘. 예쁘다고 아니, 예쁘다고 하면 좋지. 지금도 그렇게 칭찬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한테. 그래? 진짜로. 나는 원래 신지를 굉장히 사실은 나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친구야. 신지는 진짜 최고야. 코요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중간까지 한 번이라도 신지한테 약간 어? 약간 여자로 느껴지고 이성으로 느껴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느껴지기 전에 싸웠어. 대판 싸웠어. 대판 싸우니까 사실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그치.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이지. 아, 백가는 사실 나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백가는 신지는 화장 안 한 게 더 이뻐라는 얘기는 굉장히 자주 해. 아, 진짜 처세술의 달인이구나. 아, 그럼. 대를 위해서 다 하는 거야. 진짜 코요태 장수의 비결이다. 아니, 그거를 왜 너 처세술이라고 생각해? 어, 근데 백가는 진심으로 자기 사진에도 내 민낯을 담고 싶어 해. 항상. 아니, 알게 모르게 어필하는 걸 수도 있어. 네? 잘 됐으면 좋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오, 가족끼리 그러는 게 어딨어. 친구끼리. 되게? 야, 뭐, 아니, 뭐 성이 다른 당황했다고. 빨개질까봐 이거 다리 색깔의 이상형을 나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 그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 이 나와. 왜 바람을 잡고 있어? 오, 왜 쑥스러워해? 야, 아니 확실하네. 귀여워. 왜 그래 진짜. 근데 나처럼 우리 멤버들도 여기 아는 형님 멤버들 중에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종민이가. 어, 난 있지. 사실 뭐 사실 호동이랑 방송도 오래 하고 오래 했었잖아. 근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말이 있거든. 호동이한테. 어. 뭐라고 했대? 호동이가 예전에 그 연애 편지 할 때야. 후배가 늦은 거야. 후배가 늦었는데 죄송하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불안이 들어갔다. 야, 큰일 났다. 이거는 좀 그래도 호동이 형이 있는데. 아, 호동이 형이 있는데. 호동이 형이 가만히 있는 거야. 와. 내가 그래서 호동이한테 호동아, 어?
너 왜 뭐라 안 하냐? 뭐라 안 해? 아,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주겠다. 나보다 후배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다. 근데 호동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나는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다. 정말 그 신인이 경훈이야? 혹시? 왜냐면 경훈이도 연애편지 나왔었으니까. 어, 맞아. 경훈이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없었을 거야. 얘 덤볐으면 그냥 얼굴 돌아가서 인생을 돌아보는 게 그냥 조심했어야 돼. 아니 근데 우리가 경훈이를 잘 모르고 있나 봐. 얘가 왜? 우리는 경훈이가 어디 가서 낯가리고 말도 그러니까. 안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다니네 이거. 문희준한테 가서 얘기해. 신지한테 가서 이쁘다고 그래. 뭐예요, 너 말 많이 하네 너. 아, 여러분 친하게 지내십니다. 아는 홍진수가 원하는 인재상이래. 인재. 인재. 인재가 뭐냐면 첫 번째 인사를 잘하는 친구. 아~ 인사를 잘하. 혹시 뭐 누구한테 인사했다가 무시당한 적 있어요? 왜 인사를 잘하는 친구지? 아, 인사를 무시당한 건 아닌 것 같고 경훈이한테 고마운 게 있었어요. 아, 진짜 경훈이. 거지를 모르는 정동원이? 아, 이제 샵이 같은 샵이라서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또 너무 친절하게. 어, 뭐라고 인사해? 아, 그때 보자 하면서. 나 진짜 많이 가려. 그 에피소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나오려고 이렇게. 이런 만든 거 아니야? 딴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 민경훈은 그런 사람. 솔직히 말하면 경훈이는 그저께 인사했다는 거 모를 수도 있어야 돼. 아니야, 나 거기서 인사하는 게 동원이밖에 없어서. 아니, 근데 동원이가 없어.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동원이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경훈이랑 살짝 비슷하다. 경훈이 리즈 시절 때. 근데 제가 볼 때마다 키가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나랑 맞아.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아, 얼굴도 옛날에 애기 같았는데 이제는 사네 사네. 어, 점점 맞아, 너무 맞아. 잘생겨진다. 동원이 사네야. 아, 사네. 지금 키 얼마야? 지금 키가 한 71, 70, 아. 71 정도. 아니, 야, 그 저기 비슷하더라고. 동원이 이제 안 맞는 옷 있으면 수근이 좀 줘. 너 그 중학교 때 입었던 것 좀 좀 줄여 입게. 나 명품인 거 아니야. 아, 근데 주고 싶은데 네가 야, 솔직하게 내가 인사하면은 나는 오르는 아티스트가 상민이밖에 없어. 아. 상민이가 이제 해설자로 나타난 거야.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 인사 안 하는 걸로 유명했어. 신비주의.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를 또 제작한 제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작자의 주문이 뭐냐면 인사 막 하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마라. 그냥 딱 신비감 있게 정면에서 한 밑으로 조금만 내려 그냥 이렇게 곧게 가라. 아니 근데 어디... 상민이가 근데 그때 우리 25년째 그때 네가 나한테 인사를 잘했어. 어. 저기 나와. 사람 나가면서 한 거잖아. 신비감이라며. 저기 인사를 와주셨으니까. 아니, 안 하려고 마음 먹고 계속 가는데. 형, 아무리 점점 가까워지시면 나도 모르게 고개 이렇게 잡아. 나도 모르게 고개 이렇게 잡아. 아, 근데 나는 희철이한테 서운해. 어. 나? 왜? 아니, 내가 인사를 하거든? 우리 항상 자주 하는데. 좋았네. 근데 나는 오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오빠야? 어, 오빠야? 오빠 안녕하세요 하면은 나를 잘 눈을 못 마주치는 거 같아. 아, 오빠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왜? 왜? 오빠야? 줄이야, 조금 차가운 것까지 느껴? 차가운 것도 그렇고 말을 잘 안 나. 오래 봤는데도 계속 존댓말. 맞아,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도 같이 했는데 어, 존댓말 나도 어린 사람이 어렵더라고. 아이돌들한테는 근데 왜 초면에 그렇게 잘 살갑게 잘해줘? 아, 결혼했잖아. 아, 오빠! 아니, 상관없어, 내가 이따 줄게, 번호. 상관없어, 내가 이따 줄게, 번호.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이해해. 아니, 오빠 동생 자리에 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연락할 수 있어. 아니, 저도 보면은... 그러면 좀 받을 수 있나요? 아, 나 완전. 여기서 왜 완전인데 나는 먹을 거야? 야, 너 너무 한다. 아,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지혜 누나랑 우리 유리 누나 친했어, 맞아. 다 뭐 리나 누나, 지영 누나 다 친했어. 누나들이랑 엄청 친하고 근데 동생들을 내가 어려워해. 종구야. 그래, 내가 나중에 인사하면 다정하게 그래. 어, 그래 줄이야 하면서 딱 등 한번 이렇게 써. 아, 그래도 줄이... 괜찮아? 그래, 해. 아버지 뭐 너무 옛날 때부터 보고 나한테 스타였지. 내가 우차사 보러도 많이 가고 그랬어. 아, 둘이 뭐 이때 대단하지. 인사 잘해야지.